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유통을 또다시 금지시켰습니다. 전남도청 집단 발포 전에 시위대가 무장했다는 내용 등 30여 개 내용이 왜곡이나 거짓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38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5.18의 이야기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규명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옛 전남도청에 마련된 민주평화기념관이 임시로 개방됐습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좌현에 붙어있는 지지대를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바로 광주의 5.18입니다. 이 비극적 얘기의 핵심은 바로 발포명령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5.18에 대한 수많은 물음표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광주 MBC 5.18 특별기획. 그 첫 순서로 오늘은 5.18 발포명령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죽은 친구를 두고 도청을 떠날 수 없다던 17 막내 아들은 80년 5월 사라졌습니다. 살아있다고 믿으며 몇 달간 찾아 헤맨 부모는 망월동에 한 구덩이를 파헤쳐서야 아들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총에 맞아 턱이 날아간 비참한 모습. 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평생 싸워온 어머니가 끝내 찾아야 하는 건 아들을 죽게 한 발포 명령자입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누가 발포를 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을 모르기 땀시 5.18은 지금부터, 그때는 그때고 지금부터 또 시작이에요. 5.18 당시 이처럼 수많은 광주 시민이 계엄군의 발포로 쓰러져 갔습니다. 당시 의료진의 기억 속에도 부상자들의 몸에 남은 끔찍한 총상은 선연합니다. 총 맞은 사람은 다 참혹해요. 배, 복부 맞은, 뭐도 머리 맞거든요. 목도 맞은, 사번 맞으니까 다 참혹하니. 계엄군과 신군부는 발포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38년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발포였던 80년 5월 19일 10일 공수여단 장교의 발포가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5월 20일 밤 3공수 부대가 실탄을 장착해 집단 발포하고 비슷한 시기 10일 공수의 실탄이 분배된 정황, 또 많은 희생자를 낳은 5월 21일 오후 1시 10일 공수 부대의 집단 발포까지를 살펴보면 발포 명령의 존재를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20일이나 21일의 발포는 개인이 아니죠. 부대가 움직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명령이 없었다. 그러면 그 군대는 군대가 아니죠. 계엄군의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 명령 역시 최근 5.18 당시 헬기 사격 조사에서 군 기록과 증언으로 다시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위권 발동으로는 정당화할 수 없는 인륜에 반하는 흉포범죄입니다. 희생자들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고 남은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억울함 속에 38년째 모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는 일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남겨진 5.18 진상규명의 가장 무거운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판매나 출판을 금지시켰습니다.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이 추가로 30여 개나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아 법원으로부터 출판과 배포를 금지당한 전두환 회고록 일권 혼돈의 시대. 법원의 결정에도 문제가 된 부분만 까맣게 지워 재출간됐던 전두환 회고록이 다시 한번 출판과 배포를 금지당했습니다. 법원이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이 회고록 재출간에 반발해 제기한 두 번째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도 받아들인 겁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3 민사부는 전 씨 측이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소명된다며 실효성을 위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을 내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는 지난번보다 나아가 안매장을 부인하고 시민들의 무기피탈 시간, 그리고 광주교도소 습격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의 거짓말 30여 개가 사법부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안매장이 없었다고 공식 확인된 바 없고 전두환 씨가 광주교도소 습격이라 칭한 건 대부분 교도소 인근에서 벌어진 교전이며 계엄군이 5월 21일 전남도청에서 발포하기 전 시위대가 총기로 무장했다는 것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5.18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한 부분도 법원은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이 허위더라도 이를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소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처럼 사법부가 두 차례나 제동을 건 건 전두환 회고록이 진실하지 않다는 말일 겁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 재판부가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작년 4월에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된 이후에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한 것이고요.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다 인용함으로써 전두환 회고록이 허위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있다는 데 저희 의미를 부여합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문은 9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법부가 1, 2차 가처분에서 모두 60여 곳에 걸쳐서 이 대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부분이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5.18 관련 기술은 대부분 다 허위라고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고요. 네. 1차 가처분의 경우는 북한군 개입설이나 헬기 사격 부인 주장을 포함해서 5가지 쟁점과 관련해서 33가지 목록에 대해서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네. 2차 가처분에서는 안매장 부인이나 강력교도소 습격 주장, 그다음에 무기 피탈 시간 조작, 전두환의 책임 부인과 관련된 쟁점을 포함해서 14가지 쟁점과 관련해서 36가지 목록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판단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전두환 회고록 사실상 거의 다 허위로 점철된 책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처분과는 별도로 본안 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5.18 단체와 유가족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겠죠? 지금 본안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외에 그 출판 및 배포금지 청구까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통상적인 가처분은 간략한 결정문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네. 이번 가처분의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모두 다 가처분이 5.18의 역사 왜곡과 그 진위를 다투는 특수성이 있어서 네. 본안에 준해서 상당한 분량의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1차 네. 가처분이 29페이지, 또 2차 가처분이 69페이지이기 때문에 두 결정 합치면 100페이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본안 소송도 가처분의 결론과 유사하지 않을까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송 말고도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고 조비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해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가 법원에 출석할까요? 출판금지 가처분과 같은 민사사건은 대리인만 출석해도 되고 네. 당사자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근데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반드시 피고인 본인이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구인장을 통해서 출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두환 씨가 반드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전두환 씨가 재판에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5.18 38주기를 맞아 옛 전남도청에 조성된 민주평화기념관이 임시 개방됐습니다. 하지만 원형 복원이 지연되면서 민주평화기념관은 올해도 한시적인 개방에 그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형상화한 원형 전시공간에서 5.18 민중항쟁이 영상물로 재현됩니다. 앳된 중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책으로 배웠던 5.18을 역사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하던 것보다 그 몰랐던 게 더 여기 많이 나와 있어서 좋아요. 5.18 희생자분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 38주기를 맞아 도청 본관과 경찰청 등 6개 건물을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5.18 민중항쟁 38년 만에 처음 공개된 영상물과 5.18을 재해석한 컨텐츠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이 당시 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복원하는 과정 또한 학습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방을 하자는 게 이번 취지입니다. 옛 도청 개방 행사는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여 동안만 진행됩니다. 도청 건물을 모두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결론은 나 있지만 시민사회와 합의를 통한 복원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민주평화기념관을 폐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적 합의라든지 우월 단체들과의 합의 등등에 충분하게 그걸 기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되고 원형으로 보존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 최후 항쟁지인 옛도청 건물들을 관람한 시민들은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내 민주평화기념관이 임시가 아닌 정식으로 개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미국인 목사 아놀드 피터슨의 아내 바바라 피터슨이 자신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38주년 5.18을 맞이해 광주를 찾은 바바라 피터슨은 선교사인 남편과 함께 1980년 광주 항쟁을 목격했고 당시 자택에서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해 아이들을 대피시켰다고 상세히 밝혔습니다. 또 다른 5.18의 목격자인 헌터리 목사 부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피터슨 목사 부인은 5.18이 분명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장 후보들의 현장 정책 대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용섭 후보는 빛그린 산단을 찾아 친환경 스마트카 생산 라인을 이른 시간 안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의당의 나경채 후보는 국립 5.18 묘지에서 5.18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 민주, 인권, 평화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민중당의 윤민호 후보도 시장에 당선되면 삼각동 학교 앞 송전탑을 즉시 지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좌현에 붙어있는 지지대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인양 과정에서 선체 좌현에 설치됐던 철제 지지대 33개를 제거하기로 하고 오늘 선미 쪽 가장 끝부분 지지대 한 개를 아래에서 1m가량 자른 뒤 남은 20여 미터를 크레인으로 드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조위는 오늘 첫 시도가 어려움 없이 진행된 만큼 내일부터 하루 3개씩 제거해 이달 안에 세월호 좌현을 모두 드러낼 계획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만취 뺑소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순천시 별량면의 한 도로 갓길에서 조깅을 하던 47살 김모 씨와 이모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운전자 45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이 씨는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윤성민 선수의 1군 무대 복귀가 임박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퓨처스리그를 통해 공식 경기에 복귀한 기아의 윤성민 선수는 KT와의 퓨처스 경기에서 5와 3분의 2 이닝 동안 한 점만 내주며 호투했습니다. 박흥식 기아 2군 감독은 다음 주 한 차례 더 등판시킨 뒤 상태가 괜찮으면 1군 복귀 날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